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주가이들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그 오늘 그 오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저녁 때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날씨도 많이 좀 흐려지고 기온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오후에 완, 완전한 봄 날씨여서 네. 아,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네. 아, 갑자기 또 이렇게 흐려지고 좀 기온이 떨어져서 여러,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투표율 관련해서 좀 질문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 게 어, 지금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됐죠. 투표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작한지 8시간 만에 10%가 넘겼 넘었고요. 지금 오후 5시 때 15.8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당연한 얘기고요. 어, 뭐 당연한 하나만 난 얘기. 얘기였고요. 왜냐면 사전 투표율이 이제 도입되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정착되는 과정이다. 어.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 총선에서는 네. 보수 정당의 일부 사람들이 네. 사전투표 하면 부정선거에 활용된다 네.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랑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퍼센테지가 늘어나는 데다가 음.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투표 활성화를 띄었기 때문에 네. 역대급을 찍을 것이너건 당연한 거였고요 네. 다만 그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 어, 지난번 대선하고 지난번 총선이 26%동률이었습니다뒤 소수 자리는 네. 조금 달랐습니다만. 네. 동률이 일었는데 어, 그래서 이번엔 30% 넘는 거는 당연할 것이다. 네. 얼마까지 가느냐? 35를 넘느냐? 혹은 음. 40을 근접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희비가 여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음. 정성적으로 사전 투표가 비율이 높으면 네. 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 있었죠. 있었죠. 근데 다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 동렬를 했기 때문에 에, 지난 대선이나 지난 총선보다 단순히 높았다라고 음. 해서 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음.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다만 뭐 35%를 넘어서 30대 후반까지 가면. 네. 안철수 윤석열의 급작스러운 단일화로 인해서 진보 진영이 집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음. 그러니까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이 느슨하게 네. 비교적 느슨하게 집결돼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음.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네네. 아무래도 오늘이 평일이니까 직장인들이 시잠을 내서 투표하기좀 쉽지 않잖아요. 투표하셨습니까? 저 투표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낮에 점심시간에 갔다가. 저도 집 앞에 투표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네. 이거 회사 근처 와서 다시 했거든요. 네. 저도 뭘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장원씨 말처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짜을 내서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생기잖아요. 네. 그분들이 과연 내일 그러면 나올 것이냐. 네. 뭐 이런 거 봤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뭐더 더 많이 나온다. 음. 뭐 그렇게 보면 어, 꽤 높은 투표,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근데 음.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네. 역대급으로 높아서 진보가 유리하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면 또 본투표를 보수가 직결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투표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음. 전체적으로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네. 어쨌든 투표율이 높으면 네.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이다. 아,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 실패한 것은 2010년대에 딱한 번뿐이었거든요. 네. 그이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 유리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투표율은 또 당연히 올라가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는또그는알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하고 2017년 대선을 비교하면 2017년 대선이 조금 높았거든요. 네, 살짝 높았죠. 예를 들어 70% 중반을 기록했는데 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네.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책이 실종됐다. 근데 사실 역대 대선 중에 정책 선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유독 이번 선거에서 언론에서 찍을 사람이 없다. 네. 어, 역대급 비호감이다. 이렇게 정치 혐오를 자꾸 자극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어~ 다른 선거 때 장, 아, 지난번이나 지지난번보단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뭐~ 보, 보통의 전문가들이 그,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아~ 어, 샤이들이 음. 비호감이니까 누구 지지한다 말못 하고, 네. 샤이들이 또 한꺼번에 뛰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지난번 대선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음.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투표를좀 시켜봐야죠. 전체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아직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약, 이 그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투표용지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투표소에서 출력하는 사전 투표용지에는 안후보 기표란에 사테라가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음. 대선 당일에는 따로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사표가 생긴다거나 이런 단일화 효과 어떤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생기죠. 네. 어,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동료하고 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당대표 가 사전투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투표 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김동현 후보 사퇴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다만 본투표때는 도장이 안 찍혀있는 채로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에 무관심하신 분들은 음. 사태를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사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유시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되고 나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무효표가 엄청 많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음. 아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 굉장히 초 박변으로 결과가 날 거라고 다들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사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음 알겠습니다 자 양당 후보들도 오늘 일찍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투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한 표를 행사했는데 그 본인 두분다 광화문과 부산 본인의 연구지는 아닌 곳에서 투표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 행사 예정돼 있으니까 <laughs> 거기서 그냥 한 거죠. 네, 아니 그래도 광화문, 부산 <laughs> 왠지 의미 있을 것 같은 지역들이잖아요. 결과로 끼워 맞추기 해서 가는 거죠. 그건 언론에서 네. 그냥 어, 오늘 그 지역에 유세가 잡혀 있었으니까 일정이 네. 있었으니까 거기서 음. 하는 겁니다. 다만 어, 아직. 그,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음. SNS를 통해서, 뉴 미디어에서는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네. 이재명 후보는 투표할 때 줄을, 일반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려서 투표를 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투표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런 게큰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에 이런 권위주의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특권의식처럼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줄 서서 기다려야지 왜 자기들은 줄을 음. 안 섭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입성으로 번지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뭐 유세장에 나가서 뭐 열정적으로 연설해서 표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음. 본투표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고 벌써 사전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다 구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대선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후보들 투표하는 모습에서 저는 딱 보였는데요.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함께 항상 어, 투표를 하면서 투표함에 투표지 넣을 때 이렇게 다,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항상 이런 모습 연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번 대선은 안그랬습니다 김건희 씨가 따로 투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 어, 김혜경 씨는 따로 비공개로 투표를 하신다고 하고요. 두분 두 모두 이제 혼자 가서 투표를 했단 말이죠. 어, 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면은. 플러스 알파가 안 된다. 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생각했겠죠. 음. 예.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고역지책이죠. 예. 아. 아마 또 선대위 자체에서도 네. 쉽게 말을 못 하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한테. 그렇죠. 그러나 뭐, 후보들, 본인들도 뭐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번엔 음. 그냥 양쪽 후보가 다 본인이 혼자 가서 투표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 마친 후보들 곧바로 유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광원 지역을 순회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PK 지역의 유세를 벌였고, 지난번 유세가 취소돼서 또 이슈가 있었던 안동과 영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유세, 뭐, 어떤 목표 지점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강원 지역을 최근에 안 돌았기 때문에 갔던 거고 네. 끝나고 바로 수도권 왔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을 잡지 못하면 경차를 네. 좁히지 못하면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서울 내일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 공략을 할 테고. 또, 윤석열 후보는, 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제 경상도를 방문했는데, PK 지역이 예전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각종 대선도 포함해서 총선까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했었거든요. 음. 그게 과연 이재명에서 떨어질 것인가? 음. 왜냐면 문재인 노무현 후보는 또 PK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TK 사람이잖아요. 음. 아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사, 계속해서 추세대로 우상향할 것인가 음. 어~ 민주당 기대할 테고 국민의 힘은 그걸 막아야 될 거니까 네. 부산 지역도 안동과 영주 지역 지난번에 취소했기 때문에 네. 그 이쪽 진영에서 아니 우리는 잡힌 물고기인가 이런 반발이 있었단 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래주기 위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음. 어, 사전투표를 보면 경북 지역이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좀 높은 곳입니다. 음. 19대 대선 때는 지역별로 6위를 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높은 것으로 네. 지금 아까 제가 돌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4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경북 지역이 굉장히 선 투여가 높다. 특히 이재명 후보 고향인 안동 지역에서는. 어...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자기 고향 사람 찍겠다 이런 거. 음. 뭐, 그런 걸생각해서라도김 빼기를 위해서라도 윤석열보는 DK를 방문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오늘 그 순으로 해서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하나 좀 서울 표심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이 안에 계획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된 것도 있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들도 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투표에 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네. 서울 지역에약간은 미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인데 여당 프리미엄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후보가 될때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예. 이렇게 선거전에 이렇게 나오는 어? 네. 그래서 뭐 3차 접종자에 한해서 12시까지 풀어달라 계속 얘기한 거잖습니까 네.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네. 안 들어주고 내일부터 11시까지 풀겠다는 거아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일, 일주일 전에 그런 차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엄정중립을 계속 지키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어, 사전선거 날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서울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35층 고층 제한 재건축 이렇게 딱 내놓지 네. 않습니까? 또 언론에서 또 굉장히 많이 잘 다뤄줬어요. 뭐 윤석열 후보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표들 과연 어디로 갈까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딱 잘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르죠 뭐, 그거야. <laughs>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몇대 몇으로 뭐 갈라질 거다 아니면 아예 다 붕괴돼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뭐 산게 돼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각자 다 분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다르고 각 후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큰 의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줬으니까 네. 따라올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역풍이 불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 딱그 중간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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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오늘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뭐 원래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 동네이긴 합니다만 네. 그~ 지난번 대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몰표 준게 아니에요.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네. 상당히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늘 민주당만 찍어줬는데 음. 아까 안동영주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는 잡힌 물고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번에 어 이렇게 선거 하루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국민의 거 손잡았다 음. 그럼 그분들이 국민의 힘을 찍겠느냐 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음. 단일화가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오늘 국민의 힘의 핵심 간부들을 또몇명주축을해 가지고 국민의 음. 당 어, 국민의 네. 당에서 지역 뭐 위원장 몇명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음. 지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배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한 마디 상이 없이 이렇게 사당처럼 움직이는 거, 음. 뭐 그런 게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음. 역풍이겠죠. 네. 다만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윤석열한테가는표가 있고 이재명한테 가는표가 있고 중간에 뜨는 표가 있고 심장정한테 가는표가 있지만은. 네네. 네. 5.5대 4.5가 오더라도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테니까 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누가 더 유리하다 라고 음.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심상정한테 가는 표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제 국민의당 당원들이 안 후보를 향해서 이제 거세게 반발하는 어,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회당 홈페이지에 탈당한다는 글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의 후보 사태를제 제안하는 일명 안철수법 제정 해달라라는 청원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투표 하루 전날까지도 뭐 사퇴하는 후보가 생길지, 아니면 단일화하는 후보들이 생길지 걱정해야 되는 모습 계속때도 괜찮을까요? 그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 네. 결선 투표를 도니, 도입하면 뭐 단일화 이야기는 사라질 거니까. 네. 뭐 마지막에 50%를 못, 못 넘기면 1, 2등 한 후보만 다시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 결선 투표제가 국민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두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러 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요? 엄청나죠. 사회적 비용도 네. 엄청나는 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아 선거를 두 번씩이나 하는, 음. 그것을 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단일화를 막는 법을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러나 음. 정치권이 이 문제가 폐해가 있다고 한다면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인재 방지법 같은 것도 네. 결국은 정치권이 합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선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은 음. 탈당해서 후보를 못 나온다 음.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 것처럼 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특히 이당 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는 아, 않으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상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이제 공, 합당 이후에 공동대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두 사람의 자리싸움이 당내에서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그렇게 보이죠. 네. 어... 대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공천권 가지고 또 불붙을 수 있잖아요. 네. 양쪽에서 그래서 몇몇 선거 전문가들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극렬히 반대하는 단일화를 왜 성사시켰느냐? 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견제다 네.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내칠 수 있다 음. 왜냐면 이 상태로 윤석열이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면 일등 공신은 이준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석을 내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권도 이준석이 가져갈 테고 네. 그걸 과연 윤핵관들이 좌시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안철수를 끌고 와서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제출시킨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선거 전문가들도 몇명 있습니다 뭐 네.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이준석 간출수의 사연이 좋지 않다. 음. 그렇다고 본다면, 은 뭐, 패배한다면 사실은, 음. 뭐, 이준석. 대표나 윤상열 후보나 설 자리가 없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승리한다고 하면 그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또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윤상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에 과연 갈 것이냐라는 분석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입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당내에서 뭐 어떤 자리를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예측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그런 페이퍼를 주고받지 않았다. 네, 공개적으로 그런 페이퍼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페이퍼로 한 약속도 음. 화장실 갔다 오면 다 휴지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뭐 제대로 지켜진 케이스가 거의 없었죠. 뭐 각서 쓰고서도 다 휴지가 됐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 뭐 이렇게 단일화 이후에 좋은 경험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페이퍼는 없었다고 하고 네. 뭐 자리 약속도 없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왜다일화를 했을까? 결론 궁금증은 귀결되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런 약속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뭐 윤석열 후보 찍은 손가락 잘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험한 말도 했잖아요. 유세에서. 네, 네,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단일화 선언 전날 토 TV 토론회에서 다당제 이야기하고 양당 폐해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망한다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바로 하루 사이, 하룻밤 사이에 어, 단일화 합당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네. 아무런 자리 음. 보장도 없이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음. 그래서 뭐이각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음.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음. 만일 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 을이갈 수도 있다 음.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네. 그, 당신이 단일을 안 해줘서 이런 거 아니냐 정권 교체의 음. 실패 가장 큰 원인 안철수다 음. 그러면 지방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에, 이번 대선 때또 엄청난 돈을 안철수 개인이 썼는데 네. 국민의당에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대여 형식으로 음. 그러면 어, 지방선거에 또 돈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돈은 네. 어디서 나느냐? 음. 그리고 15% 이상을 얻어야 보전이 되는데 음. 과연 국민의당 후보 중에 지방선거 출마해서 15% 이상 얻을 후보가 있겠느냐? 음. 그러니까 대선 이후 생각도 아마 안철수 분 있지 않, 않았겠어요 그런 음. 저런 저런 생각으로 에, 단일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두 사람이 말하는 정권 교체의 대의만 가지고는 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 뭐 정치가 그렇게. 수, 순수하고 순이한건 아니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내일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본투표 날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음. 내일 사전 투표 날에 많이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동의 초건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가이드 1시 함관계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